승리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요즘 와이번스 더그아웃은 누구 혼자만 있어도 시끌벅적하다. 어? 하루 요즘 잘 쳐다보는 거야? 지금 붙박이 전이라서 그런가? 아니요. 3월에서 안 떨어졌나? 네? 3월에서 안 떨어졌나? 또 시작됐다. 안 떨어진다고 또 시합 전에 죽이려고 또. 떨어지길 바라시는 것처럼 와 안 떨어지냐. 예? 네? 박재영 선수는 정말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생활 프로야구 하면서 본인을 스스로 업시킬 수 있는 밝은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가 또 남한테도 퍼져갖고 주위에도 걔의 에너지를 말미암아서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걔한테 막 뛰어가다 딱 놓쳤어. 그러면 이걸 왜 놓쳤지? 막 이러면서 계속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쉬워하고 근데 그냥 금방 빨리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거기까지 쫓아갔지 뭐 이런 생각 좀 다른 사람이었으면 근처도 못 갔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도 그 실수를 하는 와중에도 난 많이 좋아졌다 그냥 스스로 자평을 하는 거지. 지난 6월 1일 팀은 승리를 했는데 어쩐지 박재상의 표정이 그리 밝지가 않다. 나 기분은 안 좋아. 이날 박재상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사건이 있기 하루 전 대구 원정길에 박재상은 정근우와 함께 김강민의 본가를 방문했다. 아이고 할아버지 축하합니다. 우리 아들 어머니 저 12시에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지금. 예. 예. 왜? 예? 왜? 강민이가 집에 가자고 계속 그래가지고. 아유, 잘했다. 많이 먹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앉으세요. 와 저 숨을 나. 뒤에 누구? 야 이거 누구? 내 아이가. 맞다 그거는 맞다. 아들아 8번이네 임마. 갖다 끼 한번 8번 아이가. 뒤에도 딱 보여 뒤에 내내. 박재성이도 우리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강민이 자 군대 갔다 나왔을 때 내 강민이 집에 갔는데 열쇠를 자인데 몇 개 놨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 봤는데 막 진짜 잘났더라고. 진짜 잘나가지고 마음에 쏙 됐는데 말아갖고 사후했으면 딱 좋겠는데 여자 찍고 있다. 저희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없어요. 예. 끝났어요. 재상아. 살 좀 빠졌는 것다. 예. 다이어트 중입니다. 내가 재상이 우리 사후했으면 좋겠다 이 칼기세. 그 칼기세 막 웃잖아. 어이. 박민이가 싫어요. 원래 아버지. 예. 아이고 지금 너무 안 좋아. 뭐야 무시 이런 나가 다 있노. 저 아버지 잘하라고 기도하고 있다. 누 닮은 너? 약간 이쪽으로 내 닮은 거야. 어. 밑에 쪽으로 와이프 닮았고. 네 장가 잘 갔다야. 장가 잘 온 거지 아버지. 아니다 네 장가 잘 갔다. 그런데 딱 진짜로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 타입이다 칼 주세요. 저요? 어.
어디 가요? 진짜로. 다른 사진 부모들은 이 스타일을 참 좋아한다. 김미설아 엄마. 응? 김미설아. 그러면 이거 처남이가. 어미나, 이 처남잖아. 짱상. 저기 있으면 온다. 혜인이 여자친구 오거든. 혜인이 친구 하나 오거든. 안 돼. 소리 듣게 듣게.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요. 자들은 너 저거 줘야 안 되겠나? 어, 있나? 어. 방금 받았는데. 약이에요. 술 아니에요, 이거. 저거. 야,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몇 년 먹은 는긴데. 그죠? 이래 막 이렇게 큰데. 그죠? 재상아, 이거 먹고 내일 홈런 날리래. 네. 재상이 많이 오네. 아니 건우야, 저 다는 진짜로 내 아들이다. 아, 응. 언니. 건우, 건우님 잘하잖아. 작년에 여화가 밥 먹었을 때 그때 한번 사고를 치고 우리 집에 밥 먹고 앉았었더니. 그러고 얼마 전에 장가 간다 카대. 아닙니다, 어머니. 그때 이거 도둑집 먹고 다 아쉽다니까 올라가. 진짜다. 진짜다. 도둑집 먹고 올라가 아쉽다니까. 맞다. 진짜로. 아, 도둑주가 참 효력이 있네. 전부 장가 보냈었네. 띵띵띵띵띵띵. 우리 엄마 씨. 야, 코딱지 파트부터 버려라. MBC 했을 때 나 파가지고 좀 말고 있었는데 그게 카메라 걸린 거예요. 제일 파가지고 딱 말고 있었는데 들어라. 걸려가지고 카메라에 우리 엄마가 파트부터 버리래 이렇게. 그루야, 그럼 우리 저거 한동님이 네 줄에서 나. 한동. 한국시 이제 하는데 이제 감독님은 이제 사장님을 쓰라 그래라, 사장님은 이제 감독님 하라 그래라 이렇게 막 맞추고 있어요. 1, 2, 3년 딱 지고 나서 감독님이 부르더라고요. 내가 서줄게. 야구 형 맛있는 쓰라 이러 알겠습니다. 끝난 것도 이제. 감독님하고 단둘이 있다고? 감독님이 방, 감독님 방으로 부르더라고. 진짜? 아, 좋았겠다. 단둘이 얘기했네? 어? 나 맨날 단둘이 있잖아. 이야기는 안 하잖아. 강민 친하지. 이야기는 안 하잖아. 항상 야, 이야기는 안 해. 나는 그냥 단둘이 얘기를 한 거고 강민이는 감독님이랑 친한 거고 너는 감독님 인정을 했잖아. 어? 너는 감독님 인정을 했잖아. 근데 너 둘이 어디 가가 앉았으면 닮았다 소리 안 하나? 누가요? 너 둘이. 제가요? 응. 아유, 저 영광이죠, 그럼. 오. 강민이 닮았다고. 우리 영광이 와서 말인데. 나라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야, 김선남도 인내의 사람이라니까. 나라가 재상이한테 해준 게 뭐냐고. 애들이 이른다니까. 애들 때문에 다 진짜. 그래도 너 박재상이야. 야, 너는 진짜 근데. 아니 뭐 야구 선수가 야구 잘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어? 그래, 나 그 말 듣고 싶었다고. 어? 나도. 아, 진짜 내가 진짜 얘기 안 하려는데 진짜 얘기들 진짜. 나도 재상아. 나도 그 말 듣고 싶었다고. 아, 그래? 응. 빨리 하지 그랬어. 정이 역전했더라. 겸손한 척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 근데 정이 역전했더라. 시끄러. 죄송한데 내일 또 잘해. 내일 잘해. 공식 다 해줘. 아들아. 파이팅. 가요. 기도 많이 할게. 아, 참 내일 보자 우리. 그리고 사건 당일 시작은 다른 날과 별다를 바 없어 보였다. 단 하나, 이날 경기의 선발 투수를 제외하면 말이다. 볼타기 더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왜요? 네. 그죠? 스님이라고 놀리는데. 아, 스님팬 관련해가지고. 선수단 버스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으로 이동했다. 박재상 선수는 언제나처럼 열심히 방망이에 기합을 실었다. 경기가 시작되고 1회 초 박재영은 28경기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을 세웠다. 5회 초엔 최정이 2점짜리 시즌 1회 홈런을 쏘아올려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다. 선발 출장한 최백룡은 무실점으로 에이스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리고 사건 시작. 타자들의 방망이가 갑자기 불이 붙었다. 1사 후 연속 고안타. 전광판에 알파벳 A가 떠올랐다.
10점이 났다는 말이다. 이날 와이번스 선수들은 한 이닝에 11점을 뽑아내는 신기를 선보였다. 그렇게 길었던 8회가 끝나고 9회 초에 찾아온 박재상의 마지막 타석. 이날 하나의 안타도 치지 못한 박재상이었다. 순간. 재상아, 이거 먹고 내일 홈런 날리. 너는 감독이 1등을 했잖아. 너는 감독이 1등을 했잖아. 박재상은 방망이를 움켜잡았다. 그리고. 팀이 역대 최다 점수차 완봉승이라는 기록을 만든 이날 저격 박재상은 홈런뿐 아니라 안타도 쳐내지 못했던 것이다. 나 기분은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그렇게 평범하지 않았던 하루가 지나갔다. 지난 6월 4일 경기를 2시간 앞두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요. 아니 땅 때문에 땅이 안 돼서 못하겠다. 무조건 못하네. 세상에 데이트 할걸요? 데이트 있을까요? 강민이랑? 그러니까! 영화 한번 보러 갈까? 야, 야 스피드 레이스 재밌어. 스피드 레이스 신났네. 또 오랜만에 또 데이트 해준다니까 신났어. 또 집에 갈 거야. 이씨 빨리 빨리 출근 시켜라. 그랬냐? 아, 시작해야 되는데. 아. 지난주 꼬박 원정 경기를 치르느라 피곤이 많이 누적된 터였다. 내리는 비가 반가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벌써 장비를 챙기시네요? 예? 벌써 챙기시네요. 저기도 한번 찍어주세요. 저기도 한번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결국 모든 선수들의 바람대로 경기는 취소로 결정이 났다. 고맙습니다. 네, 가야지. 내일 와? 네. 내일 올까? 내일 사인 친구하러 올까 안 올까? 올 거예요. 올 거지? 삼촌이 안 사인 했나요? 삼촌이 사인 내줄게. 내가 눈에 총기가 있네. 무슨 사인 내줄까? 아 진짜로. 어? 총기가 있어. 아 그래도 찍고 커브 맞추고 들어가야지. 어? 그래도 한번 해보자. 네, 그래줘. 용건인데. 어떻게 할까? 네. 손가락 하나 내줄까? 두 개 내줄까? 네. 하나 해줘. 하나만 내줘? 네. 알았어. 내일 하나만 내면 던져. 네. 이야. 좋다가 말았다는 표정의 박재상이다. 나머지 훈련이 떨어진 모양이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타격이 주춤한 듯 보였던 선수들이 모두 모였다. 갑자기 박재상이 웃는 이유. 몇 시간의 타격 훈련으로 조동호의 얼굴이 활활 불탔기 때문이다. 그 감독님 예전에 한번 미팅하는데 기억이 나는 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직업이 야구선수인데 너는 야구 선수 때 무슨 일을 하냐? 그럼 감독님이 그때 무슨 일을 하냐고 우리는 이기는 일을 한다. 그러셨었어. 근데 그게 기억에 나는데 뭐 기술적인거나 진짜 뭐 체력적인거나 뭐 시합이나 뭐 아니면 그런 뭐 승부 막 이런 한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구를 하다 보면 되게 막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다 이기고 싶은
야구 속에 야구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야구가 있는 게 되고 싶은 뭐 그런 최고의 명언은 그거야. 이게 좀 웃긴 건데. 괜찮아. 최고의 명언은 저 진영이 형이랑 같이 방 쓰잖아요. 최고의 명언 그거였죠. 어렸을 때 막 올 진영이 형 막 물어보고 그래서 진지하게 진짜 형 쫓아다니면서 형 야구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어떻게 하면 야구를 잘할 수 있어요. 어때? 진영이 세상아 야구는 원래 잘하던 사람이 잘해. 쌩 등맞자 쌩 등맞자. 와 진짜 순간 이렇게 멍. 근데 맞는 거 그게 맞는 거 같아. 지금도 아니 잘 돼 그러면 또 사람이니까 욕심이 또 생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뭐 그 내가 뭐 언제부터 사마치고 언제부터 뭐 일본에 있고 막 그런 선수였다고 지금 상황에도 되게 행복하고. 시즌 중엔 경기가 취소된 날에나 찾을 수 있는 것이 가족이 있는.